아니 그 저 제일 민원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. 예. 어떤 게 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? 민원이요? 예. 지금 이게 모든 노선들 다 공동인 게 춥다, 덥다. 아. 그리고 꼭 동시에. 아. 춥다는 민원 들어오면 바로 덥다는 민원도 들어와요. 맞아요. 추우면 키고 키면 덥고. 그렇죠. 저 사이트에다가 제게 신문이 그냥 놔뒀는데 그래서 뭉쳐놓는데 무천도 옆에 사람도 이제 다 듣고 있어요. 그러면 덥다고 이제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이제 내 열차번호 부르면 그러면 옆에 사람 알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들었으니까.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또 운전대 열고 내리지는 못합니다.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. 근데 이미 많이 내려놨었어. 네, 내리는 척하고 이렇게 딱 이제 운전대 다시 닫고 그렇게 해갖고 아 예 뭐 처치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네,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. 자꾸 지시는 내려오고 옆에서는 또 아 지시 내려왔는데 저 기관사가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그러니까 피곤하시겠어요.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삶이 쉽지가 않아 안드레스 아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왜 이래. 원래 세상이 왜 이래. 야 우리 직장인 분들 지금 야 이게 그 몇 해 전에 이제 4호선 열차에서 기관사님이 승객들에게 전한 그 안내 방송인데요. 현재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. 잠시 핸드폰을 미뤄두고 멋진 자연을 보며 내리실 역에 도착했을 때 걱정과 근심은 모두 열차에 놓고 내려주세요. 모두가 힘든 이 시기 또 지나갈 겁니다. 함께 파이팅. 아, 뭐 울컥하네요, 그죠? 아, 이 기관사님이 직접 이렇게. 아 그거는 그때 사우선에 그, 계시는 분이었는데 아 조세비 너무, 지금 예. 너무 빨랐어 이게 아, 너무 눈물 빼내려고 지금 또 흠뻑 아, 네. 빠져가지고 제가 또 요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감성 깊은 사람은 아닌데 네. 아.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제 예. 지금 내가 그 감성 안내 방송은 한번 12월 31일 날 그 저기 한 적 있어요?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여기는 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한번 그러면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거천역에서 출발하는 올해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북무역에 도착하면 새해의 첫 번째 열차 되는 만큼 계획하고 계신 제 일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했어요 아... 그러면 딱 이게 그게 준비하다가 이제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제. 왜냐면 우리가 그 감성 방송하게 되면 다 예,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이제 저요 옆에 다 있으니까. 그렇죠. 옆에 다 있어요. 딱 이제 긴장. 조셉하고 나 같은 경우는 네네네. 뭐지? 네, 그렇죠. 뭐지? 그러면 딱 이게 열고 이제 그거 꺼내야 되는데 이게 뒤로 봤습니다. 승객들 두 명 남았습니다. 차 안에 이제 승객 두 명밖에 없으니까 더 민망한 거예요. 예. 아, 두 분이면서 이것보다는 돌아서 그냥 안녕하세요. 그렇죠. 예, 이렇게 얘기하죠. 아이 이거 다시 걸어놓고 닫고. 그냥 나가서 각자 한대 이제 그냥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제 예, 안녕히 가십시오 대충만 인사하고 이제 그냥 가시면 아,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 그러니까 기관사님도 그 한 예. 해의 마지막을 예. 열차 타면서 열차 안에서 보내신 예. 거구나 아 감성 아 감성 방송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깊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직업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제 고민감 가는 부분들 많고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루가 일하다 보면 조금 더 힘들었지만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덕분에 널 힘원합니다. 무슨 일 해도 누구한테 그 일이 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예, 마음은 전달하고 싶습니다. 승객 여러분 하나 말씀드립니다. 오늘도 퇴근길에 힘드신 하루 안 좋은 생각들 다 열차에 버리고 내리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열차 입고 후 청소하겠습니다.